아사 선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사 선수가 어떻게 하면 딸부시를 일반적인 사람들도 타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사 선수는 영국의 아주 코치입니다. 유명한 코치인데, 보세요. 푸시 글라이드, 푸시 글라이드. 우리가 탈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이미지 상상을 합니다. 푸시 글라이드, 푸시 글라이드. 이두 동작을 유지해라, 그 뜻이고요. 이 템포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리듬을 탄다는 거죠. 리듬을 푸시 글라이드. 보세요. 푸시 글라이드, 푸시 글라이드. 됐습니다. 아사 선수는 말이에요. 무릎을 굽히는데 어디까지 굽히냐? 이 발가락이 가려질 정도까지 이 무릎을 구부려라. Bend knee, your support leg until the kneecap is covering your toe. 발가락이 가려질 정도까지 무릎을 굽혀면은 상체 하중을 정확히 잡아준다. Push and glide를 하는데 어떤 리듬을 가지고, 카덴스 리듬을 가지고 하라, 그 뜻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푸쉬를 할 때는, 언더 푸쉬 할 때는 센터 엣지로 해도 상관없다. 아주 잘 타는 선수들은 푸쉬할 때에도 아웃엣지로, 이렇게 아웃엣지로 하는데, 우리가 초보 때는 센터 엣지로 푸쉬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자로 센터 엣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글라이딩 할 때는, 글라이딩 해 나갈 때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아웃엣지로 글라이딩을 해 나가야만이 더블 푸쉬를 배우는 기본이 되는 거고, 그 자세가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푸쉬 글라이드. 푸쉬할 때는 센터 엣지로 가도, 글라이딩 할 때는 아웃엣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상상을 해보라 이거죠. 상상을 머릿속으로 인라인 탈 때는 그냥 타지 말고 상상을 하면서 어떤 동작을 유지하냐. 센터 엣지, 아웃엣지, 푸쉬 글라이드, 푸쉬 글라이드. 이런 생각을 말을 터지면서 푸쉬 글라이드, 센터 엣지, 아웃엣지, 센터 엣지, 아웃엣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면은 좋다. 초보 때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초보 때는 11자로 못 하고 이렇게 V 스케이팅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V 스케이팅을 하죠. V 스케이팅을 하는데 어떤 동작을 해서 교정을 하느냐, 그것을 아사 선수가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아마 처음에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이거 처음에 배웠는데요. 센터, 이 동작을 한번 보시죠. 동작을 보시면 이 센터 엣지를 넘어갈 때 바로 아웃엣지로 넘어갑니다. 센터 엣지 넘어갈 때 아웃엣지, 센터라인 넘어갈 때는 아웃엣지로 넘어가면서 이 브이스케이팅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리커버링을 과도하게 또할 필요가 없다. 글라이딩 할 때에는 약간 그 아웃엣지로 글라이딩을 해 나가야 된다. 푸쉬할 때는 센터엣지 가도 좋다. 그러나 글라이딩 할 때만은 아웃엣지로 이렇게 타고 나가는 연습을 해야만이 좀더 기술을, 우리가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처음 비기너 때 이런 동작을 많이 했죠. 이것도 다, 이것은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11자로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센터 엣지에서 센터 라인을 넘어갈 때에는 아웃엣지로 타야 된다. 아웃엣지가 안될때이 모습인데요. 노 아웃엣지인데 어떻게 하면 아웃엣지를 할수 있느냐, 그 연습. 아웃사이드 엣지, 글라이드 할때 어떻게 아웃사이드 엣지를 해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웃사이드 엣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아웃엣지로 지금 타고 있고요. 자, 돌아가잖아요. 아웃엣지로. 저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사 선수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